인터테인먼트란 우리나라에서도 되게 먹방 유명했잖아요. 근데 먹방인데 식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식사도 하면서 되게 다른 것도 하는 거죠. 그래서 셰프 이벤트나 뭐 되게 북카페도 우리나라도 있죠. 뭐 무제한이죠. 근데 이핀 책방이라고 거긴 되게 대만인데 잘돼 있다고 하네요. 시설도 잘돼 있고 약간 목재 같은 곳인데 잘돼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인터테인먼트란 먹방이 유명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외국에서는 좀더 이거를 결합해서 그러니까 먹는 것만으로 보지 않고 그거를 오락이랑 같이 이렇게 섞어서 그러니까 식사랑 오락이랑 섞은 거죠. 레스토랑에서도 되게 많은 거를 하고 있는데 홍콩에서는 또 거기서 영화를 볼수 있으면서 밥 먹는 것도 있고 되게 원데이 셰프 이벤트라고 셰프를 하루 이렇게 해준 셰프 체험을 하는 거죠. 셰프님이랑 같이. 그래서 러시아의 락시네스토랑도 있고 되게 많은데 어쨌든 혁신이 있어야잖아요. 기존에 어떤 음식점들이 어떻게 섰다는 거는 또잘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외식이랑 놀이랑 이렇게 섞는다는 거죠. 이렇게 결합시키는 거예요. 결합, 융합. 새로운 거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죠. 뭐 어쨌든 간에 셰프님과 같이 체험도 할수 있고 음식 업계들은 이렇게 혁신이 있어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 먹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거기에 뭔가 다른 거를 이렇게 추가한 거죠. 게임이나. 예, 반포동 재벌님 안녕하십니까? 예. 그냥 그거를 보시면은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뭐 포마 그 전에 잠깐만요. 인터테인먼트. 예, 그 선택이죠. 어떻게 보면 인터테인먼트 보시면은. 예, 이거 잠시만요. 일단은 네. 어쨌든 간에 이게 포미적 홍콩 울프마켓이라고 영화 겸 수입바인데 영화를 볼수 있으면서 바 같은 곳인데 이것도 다 예약제라고 하네요. 이게 처음에는 그 뭐지?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식사 그 이상. 그러니까 제가 이제부터 예를 들어드릴게요. 홍콩 울프마켓 영화 수입바인데 영화 이렇게 지정해놓고 예약을 받는 거죠. 그래서 수입파 이쪽에 수입파인데 거기에 뭐 음식 다른 것도 있겠죠? 근데 있는데 영화도 볼수 있으면서 같이 이렇게 술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인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게 뭐지? 미녀와 야수인가? 그 처음으로 이렇게 예약 받았다고 했는데 미녀와 야수인가 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 대박 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영화 줄거리에 맞춰 나오는 코스 요리. 영화를 이렇게 줄거리에 맞춰서 코스 요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쿠오렉 프라이빗 키친이라고 열쇠를 찾아야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 근데 그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SNS로 이게 열쇠를 찾는데요. 마정 레스토랑, 마이든 키친 서포클럽이라고 셰프에게 요리 직접 배우면서 먹는 거죠. 그의 영화 등 취미생활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롤러코스터로 서빙되는 맥주와 음식, 또 범죄 수사 현장에서 즐기는 식사, 엑스퀴즈 퀴즈를 맞춰라. 그러니까 두 사람만을 위한 이렇게 예약을 하고 로맨틱한 저녁 식사 그런 것도 있고요. 미녀만이요? 어쨌든 간에 로맨틱한 저녁 식사, 맞춤형 생상 소비 식사를 하며 예술을 한다. 레스토랑에서요? 액티비티를 즐긴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만 말고 액티비티를 카페를 자기 맘대로 즐기는 거죠. 뭐 밥만 꼭 음식점이라고 밥만 먹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거기서만의 또그 그것만의 이렇게 역발상을 통해서 밥이 아닌 다른 컨텐츠도 많은 거죠. 상가연어 팬님 10개 감사합니다. 네, 10개 감사합니다. 원데이 셰프 이벤트. 셰프님과 함께 직접 요리를 그날 일일 체험인데 요리를 배우고 손님 대접 파일을 하는 거죠. 예. 다른 컨텐츠가 지금 설명해 드린 것들입니다. 뭐 영화 줄거리에 맞춰 나오는 코스 요리나 그 키친 열쇠를 들어갈 수 있는 레스토랑
그리고 마이든 키친 서포클럽이라고 셰프에게 요리 배우면서 먹는 거. 그런 게 되게 많은 거 있어. 롤러코스터로 서빙되는 맥주와 음식. 이런 게다 다른 컨텐츠인 거죠. 그러니까 음식점 안에서 밥만 먹는 게 아닌 다른 놀이를 결합하면서. 먹으러 가면서 얘 요리를 만드냐고요? 일단은 밥을 먹으면서 다른 것도 하는 거죠. 그냥 다 그냥 그런 거죠, 뭐. 먹으러 갔으면서 다 생각의 전환인 거죠. 생각의 역발상 같은 건데. 그렇게 셰프님과 이렇게 하면 배우러, 그러니까 배우는 겸 가는 거죠. 서로 윈윈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도 요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셰프만의 그런 거를 배우고 싶으니까 같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잠시만요. 예. 이런 게저 클럽 같은 곳이죠. 근데 서퍼 클럽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게그 같은 이렇게 영화 등 취미 생활을 모인 사람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죠.